전국에 단 한 세트만 남아 있습니다. 천연 이태리 가죽을 사용했고 가죽을 요소 요소 쓸 때는 다 쓴 겁니다. 이태리 천연 가죽이에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대단한 또 기능이 또 나옵니다. 같이 접히면서 이거 뭐야? 가격 공개해야지. 얼마? 오네. 안녕하세요.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 정메이저 홍인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어마어마한 제품 단 한 세트, 전국에 단 한 세트만 남아 있습니다. 예, 대단한 제품입니다. 예, 내가 봐도 뭐 훌륭합니다. 단언컨대 공장도 가격도 안 되게 제가 한번 빼내버리겠습니다. 근데 단 한 세트만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아예 그냥 아침에 예, 깔아서 지금 깔아놨습니다. 새 제품이고요. 여기 지금 깔아놨고 제 돼 있는 제품인데 아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 가구 제가 하면서 뭐 잘 아는 제품이고요. 제품 자체가 정말 착실하고 가죽 잘 쓰고 천연 이태리 가죽을 사용했고 가죽을 요소 요소 쓸 때는 다 쓴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저희들도 이 제품 보면 정말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예, 할 말은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냥 가격으로 제가 끝내보려고 합니다. 예, 가격 밝혀드리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니면 이따가 밝혀줄까? 이따가 밝혀줘야겠다. 좀 보시고, 좀 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가격 내가 밝혀드릴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게. 이 가격이, 뭐, 일반 가격보다 좀 가격 있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비싼 거예요. 정말 비싼 건데 예 공장도 가격도 살짝 못 미치게 제가 한번 해볼게. 왜 단 한 세트 남는데 솔직히 얘기 들어보면 제가 좀 아껴뒀다가 묵혀뒀다가 지금 꺼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제품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아유 요거 한번 그냥 끝내버리자 그래가지고 단 한 세트 남은 건데 아껴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아 근데 이게 뭐 말하면 좀 저기한데 저희나 저희 직원분이나 누가 쓰려고 했어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그냥 이사도 좀 포기된 상태고 뭐 어떻게 사정 때문에 예 안 가져가가지고 사신다고 했는데 안 사가지고 예, 저희 마누라가 또 눈독을 들이네 사진 보였더니. 근데 저희는 뭐 소파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제품 자체가 아 이거 너무 급하게 깔아놔서 그런데 자가 어딨지? 자로 한번 내가 한번 자부터 한번 재볼게요. 여기 교수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명? 한번 잡아주실래요? 예, 저희 편집 없습니다. 그런 거 예, 2850 나오네요. 딱 적당한 사이즈죠. 4인용 사이즈인데 2850? 예, 2850 나오네요. 딱 적당하죠? 사이즈 자체가 예 폭은 니클라이너인데 일반 니클라이너 폭은 1m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일반적인 니클라이너면 그냥 내가 방송도 안 해요 저는. 예 니클라이너 저 뭐 개인적으로 저기 한데 그냥 저는 대단한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품 좀 빨리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가 아껴두는 제품인데 한번 설명 한번 자세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니클라이너인데 특이한 게 많아요. 네, 그때도 뭐 잠깐 다른 제품 한번 했었는데 가죽을 이태리 가죽 정품 가죽을 사용했고요.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찍혀 있네. 도장으로 해가지고. 이태리 천연 가죽이에요. 가죽 뭐 이태리 예, 레더 해가지고 돼 있고 여기는 사용 설명서랑 뭐 보증서 그 다음에 독일 오킨사 모터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예 여기 알코올성 뭐 취급 주의까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증서까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 자체 잘 나왔어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왔고 깔끔하죠. 그리고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면요. 니클라이너는 대부분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 그런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대단한 또 기능이 또 나옵니다. 네. 버튼이 여기 보시면
버튼이 4개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세히 한번 가까이, 예, 많이 당겨주세요. 그리고 USB 충전까지도 단자가 다치돼 있죠. 충전도 하실 수 있고, 요 첫 번째 기능 자체는 앞에 거는 니클라이너, 요 지금 요 니클라이너가 뒤로 앞으로 빠지냐 뒤로 다시 접냐 그거고, 요 자체로는 헤드레스트가 전동으로 이건 앞으로 빼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작동 한번 해. 아, 디자인 이쁘죠. 유선으로 이거 보세요. 이쁘게 이렇게 옆에 보이나 화면 당기나? 예, 여기 옆으로 이게 여기서부터 그냥 일제 쫙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쭉 올라갔다 쭉 이렇게. 너무 괜찮잖아. 옆에도 너무 이게 가죽도 끝내줘요. 네,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한번 작동 한번 해볼 텐데, 네, 좀 오늘 살짝 느긋하게 한번 해보려고. 이걸 뽑아야 되나? 네. 지금 일반적인 니클라이너는, 제가 목이 좀 안 좋네. 일반적인 니클라이너는 이렇게 누워 있는 기능만 돼요. 물론 집어 넣으셔서 적당한 위치에서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니클라이너 원터치고요. 하늘을 이렇게 대부분의 보시면 이게 올라오죠. 이게 올라오죠. 전동으로 원터치예요. 예, 올라오죠. 일반적인 니클라이너는 무조건 하늘을 보게 돼 있습니다. 누웠을 때 헤드레스 기능도 있어도 여기까지밖에 꺾이지가 않아요. 이게 다예요. 근데 어떻게? 이 제품은 한 번 더 누르시잖아요. 끝까지 누르시잖아. 앞으로 고개가 돼요. 이게 뭔 기능이냐? TV 시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편히 누우셔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누우셔서 그냥 TV 시청이 가능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고요. 뭐 누워서 그냥 쉬시거나 주무실 때 그런 기능이 아니고 그냥 그것도 다 되고, 예, 앞에 되는데 이거 한번 제가 다시 돌아오죠. 이게 왜 내 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각도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 자,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뒤에 기계 장치가 다 돼 있고 움직이죠. 일반적인 소파는 여기까지예요. 이것도 많이 꺾인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뭐 헤드레스나 소파의 기능은 다 여기까지 각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앞으로 간다? 앞으로 꺾이죠. 이 각도가 앞으로 90도를 넘어서 앞으로 몇 도가 더 꺾이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당겨가지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하셔도 뭐 약간 신장 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당기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괜찮은 거 제품? 예, 이거 멋있잖아. 내가 한번 보여줄까? 잠깐. 한번 이렇게 뽑았어. 내가 이렇게 뽑았어. 같이 되죠 지금.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뒤로 됐어. 그리고 뒤에 거 헤드레스트도 딱 넣었어. 같이 접히면서 포머스. 야, 이거 뭐야. 멋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놀라지 마세요. 일반적인 소파는 헤드레스트, 일반적인 니클라이너에 대한 소파는 가운데 헤드레스트가 손으로 작동하거나 절대 전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단추가 없기 때문에. 이 단추가 옆에 양옆에는 되는 거예요. 이 양옆에 이거 다 니클라이너 되는데 가운데는 수동으로 맞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홈이 손을 넣으시면 단추 두 개가 잡힙니다. 딱 그냥 넣어보면 딱 잡혀요. 두 개. 이 단추가 여기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앞에 거 누르시면 이거 봐봐. 올라오죠? 이것도 각도가 앞으로 돼. 이런 조건 꺾이는 거. 뒤로도 되고, 전동이잖아요. 신기하잖아? 단추가 있어? 네. 모던하고, 뒤에가 깔끔하게 깎였기 때문에, 네. 그냥 넓은 시야를 확보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좋다 이거야. 그냥 다 한번 꺼내 볼게요. 한번 꺼내 볼게요. 가운데 꺼내 볼게요.
야, 이거 뭐야? 야, 양쪽 건 언터치인데 가운데 거는 아니야. 누르고 있어야 돼. 야, 돈 얼마나 준다고 이거를 이걸 이렇게 만들어? 야, 이거 물론 뭐 여기 각도 조절이 이렇게 또 누르시면 가고 뛰시면 가는 건데, 야, 이거 얼마 된다고 이걸 또 전동으로 그냥 원터치로 해놨어야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사용상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이런 모습이 다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세웠을 때 느낌 다 보여드린 거고, 네, 눕혔을 때가 또 입히긴 해요. 깔끔해.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좀 넓게 사용하세요. 잘 나왔고. 이게 한 제품 갖고 내가 이렇게 오래 설명을 안 해요, 원래. 근데 정말 괜찮은 부분이고 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 더 해드리려고 해요. 자, 가죽. 전체 가죽이에요. 뭐 일부, 예. 디클라이너는 거의 뒷부분 앞, 뭐 옆부분 안 씁니다. 앞에 부분도 잘 안 써요. 그리고 이 사소한 부분도 안 써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쓸 때 썼습니다, 그냥. 저도 놀랐어요. 자, 보시겠어요? 가죽, 다 가죽이에요. 안 든 구석까지 다. 대부분 여기도 안 써, 가죽을. 근데 어떻게? 이것도 썼어요. 가죽이. 전면이 다. 한 판으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가죽 자체도 잘 나왔고. 그리고 제가 놀란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보여줄까?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접히면 요 부분이 있어요. 안쪽. 99%가 여기는 가죽을 안 써요. 근데 이건 가죽을 다 썼어요. 괜찮은 거예요. 여기 다 가죽을 썼어요. 안 보이는 곳까지. 안 보이는 안쪽까지는 다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헤드레스트도. 야, 이 뒤에 가죽 쓴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전체 가죽, 요거 쓴 거예요. 여기를 다. 여기는 뭐 안 쓰는 부분이긴 해요, 대부분. 근데 이건 썼어. 그 니클라인 잘 안 쓰는 여기도. 근데 여기 뒷판만은 아닌 거야. 그리고 팔걸이도 대부분 여기 바늘이 돼 있죠. 여기 쓰고 여기는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 썼어.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을 썼으면 밑에는 분명히 안 써. 근데 여기 뒷판까지 다 썼어, 그냥. 이게 다 썼어. 그 옆에도 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가죽을 썼어요. 천연 가죽이에요. 예. 그리고 정면도 다 썼고, 여기 한번 빼볼까? 다리가 하나 나오죠? 여기서 없는 공간에. 이거는 99%가 이것도 안 써. 이거 썼어요. 이것도 가죽을 썼어요. 그냥 쓸 때 다 쓴 거야.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까지 다 가죽을 쓴 거예요. 여기 그냥 밑에까지. 스타일 잘 나왔잖아. 깔끔하고 무난하게.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정말 모던하면서 깔끔하단 말이야. 그리고 정면 가죽 다 쓰고. 야, 여기는 안 썼네.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다 써놓고 여기만 썼어? 이거는 좀 거시기하다. 다 써놓고 옆판도 아니지만. 야, 요 정면 요것만 아쉽네. 요것만 야, 어떻게 여기까지 써놓고 여기는 안 썼지? 요 한 판만? 네, 근데 쓰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웬만한 데는 다 썼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 대부분 안 써, 옆판 그런 거는.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여기 다 써놓고 여기를 안 썼지? 이거 하나 좀, 예, 좀 안 좋은 건 아닌데 좀 아쉽다는 점? 예, 조금 아주 0. 몇 프로만 아까운 거예요. 이거 빼고는 완벽해.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해. 디자인도 잘 나왔고. 가격 공개해야지. 이제 다 기다리셨죠, 지금. 예, 가격. 이게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요. 근데 얼마? 내가 해버리겠습니다. 웬만한 싼 제품들 100만원 초반대, 100, 뭐 150 초반, 뭐 이렇게. 그건 그냥 그 가격대의 제품들인 거예요. 저희는 어떠냐? 싼 제품 싸게 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어떻게? 모먼트는 정말 좋고 퀄리티 높고 원래 비싼 제품을 가격 맞춰서 반값 이하, 뭐 3분의 1 다 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 제품 자체가 제가 정말 괜찮다는 이유가 가격 면에서도 끝내주는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예. 물건 오셔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품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깔아 놓은 거예요. 새 거를 딱 가서 저희가 한 거니까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예. 이거 오셔서 딱 봐도 어우 딱 봐도 3,400만 원, 500만 원짜리야. 그냥 눈 딱 봐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좀 길게 했어요. 왜? 요걸 뽕 뽑아버리려고 그래. 네.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내가 좋은 제품 갖고 와서, 예. 제가 많이, 널리, 예. 싼 가격에, 예.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가격을 뒤로 했나? 다음에는 앞으로 좀 땡길게요. 예.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정메이저 호인나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